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거는요, 큐빅 브러스티금인데요. 잎꽂이를 한 건데요.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. 그래서 자랑질 좀 하려고요. 이게, 이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분갈이를 할 건데요. 요거 잎꽂이가 요거 세 개가 됐는데요. 요거 따로따로 이제 심어 줬답니다. 금이 잘 들어가 있죠? 올금 같기도 하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네요. 자, 화면이 뭐 얘가 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갈이 할 여기 블랙 캐시미어 바이올렛이에요.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뭐 갈라지거나 이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통판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실 때 그 통판으로 된 거를 구매를 하세요.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통판을 아니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놔야 잘 보이죠? 여기 화분에다가 여기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. 여기하고 딱 이렇게 어쩜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이렇게. 그쵸? 화분 큰 거거든요. 이게 키가. 키도 크고 입구도 크고 그러거든요. 한 10송이는 되는 것 같아요. 네. 블랙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동영정이죠. 에어니엄 속이고요. 캐시미어 바이올렛 보레움의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옆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도 모르겠어요. 캐시미어 바이올렛 아르보레움 에오니움 벨루어 에오니움 속 돌나무가 이명 캐시미어 바이올렛.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설명란에다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이런 거는 애우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름이. 제가 지난번에 그 캐시미어 요거를 구매를 했잖아요. 근데 요게 색이 너무 빠졌다고 안 이쁘다고 요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. 요거 캐시미어 바이올렛. 요거는 블랙 캐시미어 바이올렛. 요게 원래는 입장이 속에까지 다 요런 색이었는데 지금 요것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요렇게 파란색이에요. 약간 얘네는 또 햇빛도 좋아하고 겨울에는 뭐 영하 5도까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날씨에 영하 5도에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. 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겨울에 안에다 들여놓고 얘네들이 겨울에 은근히 저기 한대요. 그 냉해를 입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분갈이를 해봐야죠.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요거 깔망을 동그랗게 오려서 깔아야죠. 얘네들은 또 햇빛도 좋아하니까 일조량이 맞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좋은데 너무 강한 햇빛은 또 입장을 태우기도 해요. 그러니까 차각막을 해주시고 통풍도 잘 시켜주시고 이렇게
가벼운 이거를 좀 넣고 싶어요. 화분이 무거워지니까 조그만 요거 산야초를 살짝 넣어 넣고 산야초를 상토에다 더 넣어서 하고 싶은데요. 또 여름이 원래는 여름에 분갈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. 얘네들은 봄가을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. 뭐 요즘에는 봄가을 뭐 이거 따지고 하지 않잖아요. 다육이 판매도 뭐 하루 뭐 종일 뭐 방송에서도 하고 애플에도 하고 다음 카페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갈이를 그래서 자주 하는 거죠. 제가 요거 흙을 비볐답니다. 저 상토 흙만 사가지고 그 산야초하고 볼하고 또 마사 넣어가지고 이거는 50대 50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집 그 다 개개인의 집들이 환경이 맞아야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50대 50으로 라고 해놨는데 이게 50대 50인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산야초를 더 넣었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냥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여기 밑에 산야초를 이렇게 살짝 더 섞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죠? 이렇게 얘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놓고 저기 빨간 불빛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맞네요.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바로 세워야죠. 제 생각엔 이게 흙이 지금 진짜로 50대 50이 된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안 넣고요. 마사 또 그 상토 흙을 아주 큰 거 한 20kg짜리 포대 같은 게 굴러 왔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서 좀 쪽으로 주문 좀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. 주문만 해줬어요. 제가 애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흙을 너무 이렇게 안 해줘도 얘네들이 흔들리고 하면 뿌리도 안 내리고 그런답니다.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이제 얘네들은 또 따로 영양제는 또 안 해줘도 돼요.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요 하나가 여기로 다 들어갔네요. 그 비빈 게.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를 넣어야겠죠. 화면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무거운 것도 들으면 그렇고. 여러분은 이거 이런 거 사실 때는 그 철화 그 캐시미어든 뭐든 할로윈 철화든 셀러블 철화든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에 판이 돼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. 저도 그런 거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왔어요?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그렇게 통판된 거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. 사실은 예전에는 뭐 돈만 원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가격대도 많이 이게 높아졌다고 그래요.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. 통판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제 생각이에요.
판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겨울에는 이제 조금 시원하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. 이제 얘네들이 은근히 냉해를 입는다고 하니까 창문 옆에는 안 놓고 그냥 영상 1도, 2도 요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 냉해 입을 것 같아요. 입장이 아예 뜨겁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, 아프리카 영하 5도하고 여기 영하 5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. 여기는 엄청 춥단 말이에요. 제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해드렸네. 준호 다육 농장 사장님, 캐시미어 바이올렛 선물 감사합니다. 예쁘게 키우겠습니다. 분갈이는 끝났습니다. 여기 정리 좀 하고요. 날씨가 흐려갖고 지금 여기가 또 좀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요것도 까맣고. 근데 뭐 또 색을 그 제가 뽀샵을 하면 또 이게 화질이 낮아져요. 그래서 그냥 화질이 낮아져도 좋으시면 해놓죠 뭐. 이렇게 캐시미어 바이올렛, 캐시미어 바이올렛, 블랙 캐시미어 바이올렛 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여기다가 살짝 뿌리 있는 쪽 그 마사터에만 살짝 분무만 해주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밑에가 뿌리가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그걸 빨아들일 수 있어요.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아이고 무거워. 무거워요. 자, 이렇게 캐시미어 바이올렛, 블랙 캐시미어 바이올렛 이렇게 너무 이쁘죠? 요거는 안 보이게 너무 이쁘죠? 자, 분갈이 끝났어요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 하트야, 하트 하트야, 하트 하트야. 사랑합니다.